화장실이 너무 작아요. 화장실이, 그래도 일은 변기에 앉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화장실이 좀 협소합니다. 화장실이 협소한 원룸 1.5룸입니다. 여기 주방공간이고요. 반지하예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작고, 반지하에다가. 근데 가격이 300에 49만 원, 그러니까 300에 5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350만 원에 반지하 신축급 1.5룸입니다. 여기 이제 다 빌트인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뺄 수는 없고요. 방 크기를 넓으면 3m 뭐40 가까이 되고 2m 57방 크기입니다. 방 크기. 그래서 지금 저기 에어컨이 보이죠? 에어컨 저기 보이고, 옷장 하나, 저기도 옷장. 아마 저기에는 뭐 TV 두라고 공간이 있을 수, TV 공간이라기보다 침대를 이렇게 넣으라고 넣는 공간인가 보네요. 침대를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넣어라. 이렇게 넣어라. 요 길이를, 여기가 이제 1m 10이네요. 1m 12이니까 거기에 맞는 침대를 넣으면 이렇게 둘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꼭 이렇게 안 둬도, 이렇게 둬도 길이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침대 배치는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500에 아마 신축 첫 입구의 1.5룸은 500에 50이어도 1.5룸 얻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현재는 여기는 300에 49만 원까지 가격을 다운했습니다. 여기 옆에 작은 원룸도 방이 있고, 지상층 원룸도 방이 비어 있고, 여기 반지하 1.5룸도 방이 비어 있어서 현재는 이제 주인분 입장에선 좀 급하죠. 그래서 가격을 많이 다운해서 저도 지금 이 시기를 뚫고 아 이거는 좀 광고할 만하겠다 해서 찍으러 왔습니다. 주방 공간도 사실 저기가 조금 꺾여 있긴 해요. 꺾여 있긴 해서 거의 3m 가까이 되고요. 3m 가까이 되고, 2m 85 정도 되네요. 전자레인지까지 풀옵션이고, 나는 화장실이 좀 작아도 괜찮고, 반지하에도 상관없다. 대신에 깔끔한 화이트 톤에 좀 공간이 넓은 방이었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보증금 더 올리는 거는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올리는 게 가능할지는. 원래 가격에서 보증금을 좀 많이 낮춰주신 거라서 보증금을 더 받고 월세를 낮추는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이제 신발장입니다. 신발장이고, 여기도 제가 지상층은 한 1년 전에 올렸어요. 지상층은 올렸던 건데, 지금 또 싼 가격에 나와서 또 찍으러 왔습니다.